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를 뒤져 배를 채웠던 여자. 가진 거라곤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 전부였던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쇼에서는 탑모델이 됐는데요. 이런 인생 대역전의 상황이 어떻게 그녀에게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와리스 디리의 이야기. 데저트 플라워, 지금 시작합니다. 낯선 행색을 한 이 빼빼마른 흑인 여자. 한 옷가게에 들어가 장신구를 마구 주워 담습니다. 그녀는 런던 한복판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이름은 와리스. 와리스는 소말리아에서 도망쳐온 불법 체류자입니다. 13살의 늙은 남자와 결혼을 할 뻔하고 겁탈을 당할 뻔한 적도 있는 힘겨운 삶을 살아온 여성인데요. 쇼핑몰 직원 마릴리는 낯선 와리스의 모습에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옷에 푹 빠져있던 와리스는 당황해 화장실로 달아나는데요. 잠시 후 직원 마릴린이 화장실로 들어옵니다. 휴지를 찾던 마릴린은 숨어있던 와리스를 보고 아주 기겁을 하죠. 하지만 와리스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 마릴린은 빠른 포기를 하고 자리를 벗어나지만 이미 와리스에게 찍혔습니다. 오갈 곳 없는 와리스가 끈질기게 뒤를 쫓아 결국 하룻밤을 재워주게 되죠. Bloody alarm. The bloody goes off. 다음 날 방 안을 말끔히 치워둔 와리스가 마음에 든 마릴린은 일할 만한 가게를 소개해줍니다. 와리스는 마릴린의 도움으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열일 중인 와리스를 한 남자가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데요. 사진작가인 테리는 와리스에게서 모델의 가능성을 보고 명함을 건네지만 와리스는 낯선 남자의 접근을 그저 경계할 뿐입니다. 돈을 벌게 된 와리스는 마릴린의 방에서 함께 지내며 영어 공부를 시작합니다. 무용수가 꿈인 마릴린은 매번 발레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져 슬퍼하는데요. 마릴린, we dance tonight? 와리스는 그런 마릴린을 위로하기 위해 클럽에 데려갑니다. 마릴린이 정신없이 노는 동안 어색하게 서 있던 와리스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Hi. I'm Harold. 이 남자 해롤드가 먼저 와리스에게 다가옵니다. What's yours? What is? What is? So what does what is mean? Desert flower. I'm from New York. What is? 해롤드는 자연스럽게 와리스의 긴장을 풀어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죠. Let's dance. 그리고 물 흐르듯 와리스를 이끌어 함께 춤을 추는데요. 와리스는 해롤드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결국 달아나버리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온 와리스는 마릴린과 낯선 남자의 애정 행각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는데요. A respectable woman does not do that. There's nothing to be ashamed of. What's so bad about it?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마릴린의 말에 와리스는 이상함을 느낍니다. Only a cut woman is a good woman. Where's the dinne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성적 욕망을 없애고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 할례를 받는 것이 와리스의 고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When did this happen? Three years old. That's what it is to be a woman. 와리스는 할례로 인한 고통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며 감추어왔던 상처를 마릴린에게 터놓게 됩니다. 며칠 뒤 와리스는 지난번 사진작가 테리에게 받았던 명함을 보여주는데요. The Terry Donaldson. What do you mean? He's only famous. 마릴린은 그가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You could earn a bloody fortune. 그리고 쪽지를 하나 건넸는데 그곳엔 클럽에서 만났던 해롤드의 뉴욕 집 주소가 적혀 있었죠.
하지만 와리스는 자신의 처지에 헤롤드와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갑자기 와리스는 이상한 통증을 느끼고 급히 병원에 가게 되는데요. 의사는 할례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수술을 권유합니다. I can't give you back what's been taken away. But at least I can make sure it won't hurt, okay? 그들은 영어가 서툰 와리스를 위해 소말리아어를 할 줄 아는 간호사를 불러오는데요. Can you tell this young lady she was stitched up far too tightly? Can you say I'd like to operate as soon as possible? 그런데 وانا اسكح شوتيد مين كان على جركا توسيسا هدي ابد شي واحد هاي واحد سيرسا والدك 그는 하라는 통역은 안 하고 전통을 들먹이며 움츠러든 와리스에게 모욕을 줍니다.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돌아가던 와리스는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불행한 삶, 억압의 굴레로부터 도망쳐왔던 인생. 그녀는 곧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병원에 가 수술을 받기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잡고자 사진작가 테리를 찾아가는데요. So you're really interested in being a model? I am interested in better life. 와리스는 테리와 첫 사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와리스는 모델로서의 재능을 발견해 다양한 촬영을 하게 되죠. So, first stop, Paris. 모델 에이전시 루신다는 전 세계의 다양한 패션쇼를 계획하고 Come on, give it to me. 와리스의 비자 발급을 위해 여권을 받아가는데요. 와리스는 쇼에 설 생각에 들떠 마릴린에게 모델 워킹을 배우기로 합니다. 언니, 이거 맞아? 아무튼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걷던 와리스는 마릴린의 도움으로 단숨에 모델 워킹을 터득하게 되는데요. You are fired. 어쩐지 일이 너무 잘 풀린다 했더니 제동이 걸려버립니다. It is six years out of date. 와리스는 여권이 만료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영국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신다는 와리스를 키우기 위해 들였던 돈이 날아가게 생겨서 개빡쳤습니다. 그때 뜬금없이 와리스에게 청혼하는 이 남자는 바로 건물의 관리인 닐. 그는 사실 첫 만남 때부터 꾸준히, 아주 꾸준히 와리스에게 호감을 표시해왔는데요. 결혼하면 영주권이 나오니까 영 헛소리는 아니었지만 그 모든 절차를 받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결국 루신다는 와리스네 집주인을 통해 여권을 위조하기로 하는데요. 출국 당일, 와리스는 허무하게 여권 위조를 들켜 체포되어 버립니다. You're free to go.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한 집주인이 보석금을 내준 덕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와리스는 에이전시에 막대한 손해를 안겨 빚을 지게 됐는데요. I need a work permit. 일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 상황. 와리스는 Oh no, Waris, you cannot be serious. 닐과 위장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And you can't touch her. I've got a girlfriend actually. 닐은 그냥 와리스를 도와주기 위한 서류상의 결혼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우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Would you prefer to sleep on the left or on the right? 아무래도 닐은 이 가짜 결혼에 과몰입한 것 같군요. 아무튼 서류 문제가 해결되어 와리스는 다시 모델 일을 시작합니다.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와리스는 누드 촬영을 하면서 모종의 해방을 경험하는데요. 와리스는 그 순간 클럽에서 만났던 헤롤드를 떠올립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선물해준 그를 그리워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Home office. Open the door, please. 이민국에서 와리스와 닐의 집을 급습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에 닐은 연기를 핑계 삼아 억지로 입을 맞추고 의심을 피해가긴 하지만 와리스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닐은 결국 와리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심이 없는 척 거짓말했지만 실은 마리스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죠. Please. 하지만 닐에게 마음이 전혀 없는 마리스는 그가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Indefinite leave to remain. 결국 영주권이 나옴과 동시에 Thank you. 이 가짜 결혼은 끝을 맞이하죠. 마리스는 이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누비는 탑모델이 됩니다. 패션쇼 일정으로 뉴욕에서 지내던 마리스는 문득 해롤드를 떠올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는데요. Harold Jackson. I'm sorry. London. Down jacket. What are you doing here? 재회의 기쁨도 잠시. 아,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마리스는 어설픈 핑계를 대며 황급히 자리를 떠버리죠. 마리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에 큰 상처를 받고 슬퍼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리스는 잠시 모델 활동을 중단한 채 한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는데요. Tell me about the day that changed your life. If I tell you a story, will you guarantee me it will be published? 마침내 마리스는 자신의 진실된 이야기를 꺼냅니다. 3살, 그 어린 나이에 할례를 받았던 끔찍한 기억에 관해서 말이죠. Only scarring remains where the genitals once were. 마리스의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은 에디터는 잡지에 그녀의 이야기를 싣습니다. 그리고 단골 카페에 들린 해롤드는 She sees my roommate freaks out, runs away. 마리스의 이야기를 털어놓다 우연히 잡지에서 그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이 있는 날, 그는 마리스를 다시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여성 할례라는 악습을 알리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연설을 시작하죠.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할례를 강요하는 현실과 I survived. But my two sisters didn't.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을 잘라내고 꿰매는 방식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But for the sake of all of us, let us try and change what that means to be a woman. 영화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해설을 따르면 전 세계 1억 3천만 명의 여성들이 할례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리스 디리는 이 여성 할례를 최초로 공론화한 사람이라고 해요. 2010년에 개봉한 데저트 플라워는 모델이자 인권운동가인 와리스 디리의 자서전 사막의 꽃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소말리아의 시골에서 나고 자란 한 소녀가 슈퍼모델이 되고 더 나아가 인권운동가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리스 디리 역을 맡은 이 배우 뭔가 모델 포스가 뿜어져 나온다 했더니 리아 케베데라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유명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와리스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며 끝이 나지만 실제로 와리스는 유엔의 특별대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재단을 설립하는 등 끊임없이 할례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풀어내지 않아서 누구나 흥미를 잃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니까 관심이 가는 분들은 전체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데저트 플라워 리뷰를 마치면서 이상 씨무비였습니다.